안녕하세요. 저는 지평 M&A 코프 팀장을 맡고 있는 정철 변호사입니다. 2005년에 지평에서 변호사를 시작했고 15년 동안 M&A 코프 업무, 해외 업무를 해왔습니다. 제가 하는 업무는 기업의 생애주기 전반에 필요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만들어지는 것, 영업활동을 하면서 성장하는 것, 새로운 구조조정이나 인수 또는 합병과 같은 방식으로 새로운 변화를 맞기도 하는 것 모두 여기에 포함됩니다. 해외로 진출 범위를 확장하는 것도 그 일련의 과정 중 하나입니다. 제가 일하는 분야의 업무는 대부분 다른 동료, 선후배의 변호사와 팀을 꾸려서 하게 됩니다. M&A를 대표적으로 꼽아보겠습니다. 회사에 대한 실사를 담당하는 변호사, 거래 구조를 짜고 계약서를 작성해서 협상을 하는 변호사, 기업 결합 신고를 담당하는 변호사들로 팀이 만들어집니다. 여러 분야의 일을 하는 변호사가 거래 하나를 완성하기 위해서 맡은 분야를 담당하게 됩니다. 해외 업무를 하게 되면 서울에서 일을 하는 변호사와 해외 현지 사무소에서 일을 하는 변호사들이 각각 한국의 법률 문제와 해외 현지의 법률 문제를 담당해서 해결해 나갑니다. 무엇보다 팀워크가 아주 중요한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 간에 신뢰가 없다면 일을 함께 나가기 어렵습니다. 지평에서 함께 성장한 동료들, 제가 뽑아서 같이 일을 해나가면서 성장한 후배 변호사들과 호흡을 맞춰나가는 것은 힘들면서도 보람있는 일입니다. 동료들이 만든 결과물과 제가 만든 결과물을 짜맞춰서 하나의 큰 작품을 만드는 것이라고나 할까요? 지난 15년 동안 제가 선배들로부터 배우고 후배들을 가르치면서 일을 해왔듯이 앞으로도 제 후배들이 다시 후배들을 키워나가면서 새로운 작품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보람있는 부분이라면 기업이 커나가고 그 속에 계신 분들이 함께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는 회사가 자리를 잡아나가기 위해서 법률적 조언이 필요한 경우, 또 새로운 분야에 진출하기 위해서 다른 회사를 인수하거나 부지를 사서 공장을 짓는 경우에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진행하던 사업에 문제가 생겨서 법률적으로 해결이 필요하게 되는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리는 법률적 조언을 통해서 거래를 성사시키거나 성사된 거래로 사업을 확장시키는 고객들을 보면 저희 업계도 절로 들썩해집니다. 제가 어린 변호사에서 지금까지 성장해왔듯이 고객 회사의 실무자분이 낮은 직급에서 임원까지 승진하는 과정을 함께하는 것도 뿌듯한 일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를 믿고 일을 맡겨주셨고 제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린 일이 고객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해외에서 고객을 도와드리는 일도 무척이나 보람찬 일입니다. 법률만이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전혀 생소한 해외 지역에서는 한국에서보다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가 최근에는 미얀마와 관련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연구했던 것들, 제가 경험했던 것들, 지평의 미얀마 지사가 경험하고 조사한 것들이 고객이 낯선 환경에서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와 함께 성장해온 M&A팀의 변호사들, 지평의 해외 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는 변호사들은 고객이 필요로 하는 곳에서 언제나 도움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지평과 함께 고객과도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